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인입니다. 종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이제 겨우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은 오히려 그런 종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수종 들어라 라고 부려먹는 모습.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오늘날 같으면 이런 주인을 갑질한다며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구며 뉴스에 나오며 그를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더 이상한 일은 이 종이 정말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주인 어른 더 뭐 제가 할 게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남편이 어느 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가득하고 세탁기 앞에는 빨래가 가득하고 뭐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은 기쁜 얼굴로 콧노래를 부르며 엉망인 집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밥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불러서 같이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남편은 당연히 또 다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런 상황에 아내는 다시 TV 앞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누운 아내 곁을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주물러 줍니다. 그때 아내가 묻죠. 아이고 당신도 피곤할 텐데 그만 쉬어요 라고 아내가 이야기하죠. 그때 남편이 아니야 내가 뭘 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면서 아내에게 과일을 깎아주며 먹여줍니다.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런 남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년 전에 남편이 간경화로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아내가 자기의 간을 남편에게 이식하여 준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건강을 회복하였지만 그 간을 이식해 준 그 아내는 그날부터 몸이 쇠약해지고 병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제가 비록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무익한 종에서 놓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의 그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은 종의 충직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의 크신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온 종에게 다시 일을 시키고 부림있는 종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의 관점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무익한 종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사망 가운데 있는 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신 것이죠. 이 감당 못할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무익한 종, 종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읽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종은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주인을 섬기며 더 섬길 것이 없는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수고했다 그만 쉬어라 해도 아이고 아닙니다 주인님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저는 무익한 종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어렵게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나 명령이나 법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며 핏부림의 제물로 나를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에 무익한 종으로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은 이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 찬송하는 그런 시인 것이죠.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크신 보혈의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 중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것,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그 삶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 은혜가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그것 자기의 양식으로 삼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어 십자가 지시고 구속하여 주시며 영원한 구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2500년 전에 무지한 유다에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밝히시고 무지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제시하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등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무지한 우리가 어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며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25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은혜와 긍휼과 인도하심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무익한 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 하면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